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 매일 아침 9시 40분이 되면 들리는 소리. 와, 김쌤이다. 짜잔, 친구들 안녕. 김쌤이 놀러 왔지요. 또뚜리 떼구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또뚜리 떼구리! 저거 봐!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모여있네! 우와! 자, 친구들! 오늘은 우리 집 유치원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벌써 마지막이라고요? 아쉽지만, 하지만 아주 재밌고 특별한 순서가 아주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신나게 놀기로 힘쌤이랑 약속! 그런데 신나게 놀기 전에 힘쌤이랑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더라? 힘쌤 체조요! 자, 그렇지! 자, 우리 모두 힘차게 힘쌤 체조하자! 자, 마지막이니까 더 힘차게 함께 출발! 반대로! 하진 친구랑 배우 친구 출발! 기원 친구! 와, 현진 친구랑 현아 친구도 시원 친구 하나 둘 의진 친구와 예진 친구 시원 친구와 수아 친구 그리고 민재 친구까지 김치의 차고 빵빵 시원 친구와 현식 친구 채민이도 빵빵 함께 울끈불끈 아원 친구 기류 친구와 서명 친구 울끈불끈 예진 친구 잘한다 울끈불끈 시원 친구 하진 친구도 울끈불끈 김열 친구 잘한다 한 번 더 재현 친구와 지한 친구 다 함께 출발 오 예감 친구랑 리원 친구 한 번 치고 빵빵 두 팔로 치고 주원 주선 친구랑 선우 친구 차고 빵빵 자 대전 친구랑 소원 친구도 더 신나게 출발 와 잘한다. 울끈불끈 힘이야 소사랑 예예예 울끈불끈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울끈불끈 힘센 체조로 함께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박수 잘했다 최고 잘했어 자 친구들 앞으로도 울끈불끈 이렇게 힘이 필요할 땐 힘센 체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당연하죠. 떼구리는요. 그리고 반가운 놀이도 안 잊어버렸어요. 아, 또또리도요. 힘쌤. 어제 친구들이랑 가장 즐거운 시간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맞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마지막 반가운 놀이를 만나볼까요? 자, 다 같이 마지막 반가운 놀이 넣어라. 팡팡! 우와, 재윤이의 최고 친구는 바로 우리 형. 형이랑 놀 때가 제일 재밌대요. 시연, 서유, 세아는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놀 때가 가장 즐겁대요. 네, 준우는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첩을 열어보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떼구리도 구경하고 싶다. 힘쌤도. 우와, 재밌겠다. 둘이 함께 할 땐 어디든 언제든 다 좋다는 단짝 친구 나연이와 규아예요. 우와, 뭐하고 노는 거지? 은유랑 서연이는요. 아이스크림 먹으며 집에 가는 시간이 제일 즐겁대요. 아, 또또리도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와 함께 물놀이 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바로 유조 친구예요. 와, 멋진데. 시연이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대요. 시연 친구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맞아. 삼
삼총사도 아닌 사총사. 시은, 유한, 지우, 은서는요 넷이서 함께 놀 때가 가장 즐겁대요. 얘들아 우적 변치 마. 우적 변치 마. 서연이랑 은서는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그리고 힘쌤과 우리 집 유치원 보면서 놀 때가 가장 즐겁다는 시오 친구까지. 와, 힘쌤 너무너무 감동했잖아. 고마워.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반가운 노래를 보내준 우리 친구들 모두모두 칭찬해요. 칭찬해요. 잘했어. 멋져. 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 유치원에 보내준 반가운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알면 아마 또또리랑 떼구리 깜짝 놀랄걸? 오,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데요? 궁금하지? 네. 자, 궁금하다면 다음 게임 만나봐요. 우와! 우리 집 유치원을 처음 시작한 4월 13일부터 바로 오늘 10월 23일까지 와, 반가운 우리한 사진을 무려 2만 장 가까이 보내줬어요. 2만 장이나요? 그럼 2만 장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0장보다 많아요? 아니면 1000장보다 많아요? 그렇지, 무려 2000개의 10배! 수많은 친구들이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매일매일 아주 많이 보내줬어요. 와, 정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힘쌤은 정말 힘이 너무 많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떼구리도요. 친구들이 집에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 볼 때마다 진짜 신났어요. 또또리도요. 와, 정말 많다. 대단해. 정말 진짜 대단해요. 와, 진짜 대단해요. 친구들, 인생 너무 감동이야. 자,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반가운 일에 참여해준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곁을 잠시 떠나야 하는데 늘 곁에 있을 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자, 그래서 소중한 친구가 곁에 없을 때 느껴지는 친구의 소중함 다 함께 느껴볼까요? 나와라 팡팡. 우린 오늘부터 같이 놀지 못할 거야. 어? 왜? 이 마타님은 아주 멀리 모험을 떠날 거거든. 우와, 모험하네? 그럼 모험하다가 예쁜 조개 껍데기 주우면 꼬마니 줄 거야? 마타야, 그럼 난 풀필이라도. 난 어떤 꽃이라도 좋아. 그것이 더 좋으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 그럼 얘들아, 안녕. 우와, 이런 멋진 절벽이 있다니. 그랑이도 봤으면 좋을 텐데. 에이, 혼자 보니까 더 좋아. 미끄럼틀이나 타야겠다. 야, 와, 에이, 모래랑 송송이도 같이 왔다면 또 타겠다 난리 치겠지. 왠지 보고 싶어지는걸. 예쁜 조개 껍데기네. 하나만 챙겨놔야지. 그러고 보니 엄청 넓은 꽃밭이네. 다리가 보면 좋아하겠다. 으아, 소나기다! 우와, 이렇게 넓은 진흙탕은 처음 봤어. 혼자 뒹굴기엔 넓다. 마타야! 에이, 마타야!
송송이? 네? 얘들아! 하루만 선생님! 와! 너무 반가워! 보고 싶었다, 마타야. 보고 싶었어, 마타야. 얘들아! 안 그래도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어. 너희들 웃음소리가 자꾸 들리고 같이 놀던 생각이 나더라고. 너희들이 서로 친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지. 그러니 옆에 없으면 자꾸 생각도 나고 웃음소리도 들리는 거란다. 맞아요. 자꾸 생각났어요. 늘 옆에 있어 편안한 마음, 늘 옆에 있어 익숙한 마음, 가끔은 매일매일 똑같아서 실증이 나기도 하지만, 늘 함께 했던 친구가 없으면 자꾸만 생각나. 가끔은 매일매일 똑같아서 실증이 나기도 하지만, 늘 함께 했던 친구가 없으면 자꾸만 생각나. 돌아오니까 정말 좋다. 오, 이거 다 뭐예요, 힘쌤? 오늘이 우리 집 유치원 마지막 날이잖아. 힘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순간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어. 아, 우리가 신나게 놀았던 시간들이요? 그렇지. 아, 그럼 우리 셋이 즐거웠던 추억도 한번 꺼내볼까? 네! 좋아! 자, 우리 모두 매직 놀이 가방으로! 가방! 자, 친구들, 오늘도 힘차게 외쳐주세요. 자, 다 함께. 울군 팡팡! 짜자잔! 우리들의 추억이 나옵니다. 떼들이 한 번만 잡아줘. 오, 네. 우와! 우리 추억이 우와! 진짜 우리 사진 많다! 우와, 우리 사진 정말 많지? 네네. 자, 그럼 우리 저쪽으로 가서 한번 잘 달아볼까?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역시 고마워. 네. 자, 잠깐 잡아주고 있으면 힘쌤이 네. 가서 할게. 네. 자, 먼저 이쪽에. 샷! 아, 고마워요, 떼구리. 힘쌤이 올릴게요. 네. 우와, 힘쌤 크다. 샷!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우와. 우와, 진짜 우리 사진 정말 많네요. 맞아, 진짜 많아요. 얘들아. 저기 저 첫 번째 사진 전날 기억나? 전날 사실 힘쌤이 처음으로 피아노 연주하던 날이었거든. 전날 힘쌤 실수할까봐 엄청 조마조마 떨렸었는데. 정말요? 아닌데 안 틀리고 잘 하셨는데. 맞아. 네, 그게 다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의 응원 덕분이지. 힘쌤, 저 사진 좀 봐요. 우리 만들기 할 때 사진들이에요. 또또리는요, 만들기 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저렇게 상자집 만들기도 재밌었고요. 이렇게 함께 동화책 만들기 시간도 진짜 재밌었는데. 떼구리, 너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우와, 저기 봐. 우리가 게임했던 사진도 다 있어. 나는 저렇게 그림자 따라하기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윷놀이도 엄청 재미있었어. 저거 봐, 저 윷놀이. 맞아. 전화 기억난다. 그리고 뚝딱이랑 퀴즈 대결도 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었어. 맞아. 그것도 기억난다. 그리고 힘쌤은 또 우리 소중한 친구들이 매일매일 놀러와서 더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어요. 맞아요. 나도. 그래, 그렇다면 우리 친구와 함께 부르면 더 좋은 노래 한번 들어볼까? 좋아요. 자, 그럼 친구와 함께 부르면 더 좋은 노래 나와라. 팡팡!